6억 3천 있네요. 6억 3천. 자, 세미 프로. 뭐, 순경 안 한다고 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어, 진짜 안 하네? 아, 순경 진짜 안 하네? 와,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오케이. 멋있게 대장 상가 가자. 기속후면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엄마한테. 엄마, 기속 좀 사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나는 안 사. 자, 6억 3천 대장 스쿼드. 대장 3카면 되겠는데? 뭐, 100% 3카 가는 건 아니고, 3카 위주로 갈게요. 어, 3카 위주로. 자, 골키퍼부터 가볼까? 자, 주인분 혹시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아, 나는 이 선수 쓰고 싶다. 어, 이 선수는 옛날부터 좀 괜찮은 것 같단다. 뭔가 나랑 필이 통한다. 그런 선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어, 아까 180명까지도 찍었었어. 어, 감스트가 쉬니까, 어, 조금, 어, 삐져나온 시청자들이 오나봐. 그리고, 저기, 뭐야. 너무 많이 쓰네. 너 좀 자제하자. 어. 대야 팬이야? 아, 대야 좋아. 아, 나 대야 좋아. 아, 포그바 대야 써달라 그랬지, 참. 아, 주인분이 포그바. 어, 포그바 대야는 꼭 써달라 했어. 대야 갑시다. 베스트 플레이어. 데야 좋지. 데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데야 어디가 마음에 들어? 키 큰 게 매력적인가? 데야 3카 이거 하자. 어, 2400. 어, 뭘 돈이 없어? 아, 데야 뭘 돈이 없구나. 16대에만 뭘 돈이 있구나. 어, 있네? EC 있다야. 아, EC 3카? 아, 멀던 없으면 그런데. 아, 참나. 일단 14T 대야 3과 2400. 아, 맨유 팬이에요? 오케이. 자, 멀던이 없지만, 어, 중이 없어도 된대. 오케이. 자, 그 다음 센터백. 자, 센터, 그치. 아니, 맨유에서 지금, 어, 최근 몇 년간 유일하게 그 월드클래스 선수는, 대야밖에 없다고 누가 또 얘기했었지. 아, 기침해서 미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스몰링 좋고. 근데 우리 이거 3카로 가자. 어, 대장 3카니까. 어, 요즘에는 키엘리니가 좋긴 진짜 좋네요. 뭘 해도 키엘리니가 나와. 그치? LP도 좋고. 자, 라모스 좋고. 야, 오랜만에 라모스 풀백 가자, 라모스. 아, 마이콩 가자, 마이콩. 아, 마이콩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다. 야, 마이콩 기속이라 그러면 겁나 비싸네. 마이콩 3카 3600. 어, 진짜 오랜만에 마이콩 가자. 아, 이 정도면 됐지? 자, 10 마이콩 3카 3600 정도. 아니, 이게 줄이려고, 줄이려고.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자막에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페페, 피케, 퍼디, 훈메에서 키에 칸나 괜찮고. 자, 오랜만에 그럼 우리 방에서는 정리하는 사람? 어, 내가 직접 정리하는데. 그 저기 뭐야, 저거 갈까? 저거 뭐지? 피케 갈까? 피케? 어차피 이분은 순경 안 뛰기 때문에 참여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어, 피케나 가고 싶다. 피케 그렇게 좋다며 요즘. 106 피케가 또 빠르잖아. 어, 106 피케 아닌가? 빠른 피케 있는데? 106 피케 아닌가? 무슨 피케지? 어, 피케 좋아? 아, 다행이다. 주인 피케 좋대. 75. 누가 제일 빠르지? 73. 106 피케가 제일 빠르네. 10W보다 106가 더 빨라. 자, 106 피케 3카 5000. 강력한 헤딩 있고. 어, 좋네. 속력 81까지 올라오네. 106 PK 3카 5000. 자, 그 다음에 왼쪽은 누구일까? 왼쪽 메르테도 좋고. 아, 옛날엔 PK 수비로도 쓰고 했지. 어. PK는 민첩이 별로 안 좋아서 나는 좀 별로 거시기한 편인 거. 페페 지겹잖아. 여리형이 대장자면 늘 페페로 썼기 때문에
안 쓰는 애 쓰고 싶어, 안 쓰는 애. 라모스도 되고, 그래. 라모스? 라모스 센터백 잘 안 쓰잖아. 라모스 풋백으로 쓰지. 좀, 존 테리? 존 테리 느리고, 존 테리 느리잖아. 빠르고, 알렉스 같은 애 어때, 알렉스? 알렉스 대장인가? 아, 아니네. 보누치? 단치가 대장이야? 단치 대장 아니냐, 씨. 이바누는 키가 작고, 이바누는 키가 작고, 이바누 또 LP밖에 없고. 수보티지? 수보티지. 야, 니네 지금 4억짜리 스쿼드 하는 거잖아. 좀, 부탁인, 6억짜리잖아. 한 명에 6천만, 3카가. 한 명 5천만, 5천만. 좀 보고 추천을 해줘. 스몰링 보우치 보아템 페페 말고 또 있나요? 많지. 최진철도 있고, 최진철 3카 안 되고. 뭐, 색다른 애 없냐? 좀 쌈박하네. 훈멜스 한번 갈까, 훈멜스? 훈멜스 진짜 이번 엔진에서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 가격 딱 맞네. 훈멜스 어때? 훈멜스 좋긴 좋은데 단점이 느리죠. 훈멜스 192. 김민수 대장이야? 강민수 대장이야? 대장 아니잖아. 강민수 대장이야? 강민수 대장 아니잖아. 아, 답답하네. 치하고 시우바? 난 치하고 시우도 괜찮은 것 같고. 아, 빠르네? 빠르면, 루이스는 없나, 루이스? 아, 루이스는 월배밖에 없네. 치하고 시우바는, 라브 먹어도, 얘가 좀 빠르네. 얘는 어때, 얘? 얘는 지금 플러스 4 먹여야 되니까, 라브 먹었으니까, 라브 안 먹었어요. 이걸로 보면 딱 맞아. 지금 먹이면 너무 빨라지지. 88. 스테미너. 라브. 그래, 106 페페나, 뭐 빠른 애를 원하면, 이거 돈 없으니까, 106 페페나, 아니면, 시우바.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둘 중에 하나 뭐 할까? 골라. 그래, 그럼 페페 가자. 주인님 페페로 가니까 페페. 자, 206 페페가 뭐 속도는 좋죠? 속도 84. 케미 먹으면 88까지 올라가고, 106 페페 4100. 뭐, 시세도 딱 맞네. 모바일로 채팅? 모바일로 해. 그걸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자, 그리고 왼쪽 누가 할까, 왼쪽. 자, 왼쪽은, 우리 대장인데, 마르셀로? 그래, 마르셀로 하면, 마르셀로도 괜찮더라, 나. 마르셀로 좀 가출하는데, 마르셀로도 괜찮고. 알바는, 알바 키 더 작지 않나? 알바 키 작지 않나? 또. 로봇은 너무 많이 갖고. 아, 호카? 호카? 탄코? 또. 아유, 왜요? 또, 람. 키자, 람도 뭐, 괜찮아. 에이시앙도 나 여기 써서, 에이시앙도 풀백으로 쓴 적 있고. 주님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봐. 아니, 대장 중에 또 괜찮은 누가 있나? 아우베스. 아우베스 되고. 람 키 빼고 완벽하고. 바로 호카는 안 될 것 같은데. 호카는 안 될 것 같은데. 에브라도 되고. 호카는 안 돼. 호카는 안 되고. 호카는 안 되고. 에브라나. 마르셀로? 마르셀로 가자, 마르셀로. 마르셀로. 주인분이 마르셀로래. 자, 마르셀로 3카, 4300.
마루셀로 괜찮죠? 키 좀 작은 게 아쉽지. 참여도랑 14T 마루셀로 3카 4300. 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 수비형 미드필더는 뭐 너무 뻔한데, 일단 BA라는 못 가. BA라는 돈이 안 되고, 066는 돼. 066 3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데로시, 마티치, 또 북가공, 또 아까 걔 알론소. 알론 데로 지겹지. 나도 지겨. 색다 뭐 펠라이니. 알루디아란 대장이 아니고, 디아란 대장이 아니고. 오랜만에 메이렐레스 갈까? 메이렐레스 요즘 엄청 올랐던데, 근데? 아, 메이렐레스 생제 걸려서 올라서 안 돼. 야, 오랜만에 투레 갈까? 그래, 투레 갈까? 투레? 아, 투레 괜찮다. 투레. 원래 여기 투레 안 쓰잖아. 옛날에는 여기가 투레가 짱이었어. 원래는 무조건 기본 폼에 또 CDM 있잖아. 오랜만에 투레 가는 거 어때? 어차피, 아, 메이렐레스 지금 엄청 비싸. 이거 가자, 이거. 오랜만에 투레 어떻습니까? 14W 툴에 4000. 아, 오랜만에 난 마음에 드는데. 주인 괜찮아?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자, 포그바는 돈이 없어서 아마 포그바는 아마 돈이 없어서 16포그바 갈 것 같은데. 어서와요. 지금 대장팀이라 솔캠벨이. 자, 포그바는 16포그바가 1억. 14팀 포그바 3카 되나? 다행이다. 14W 포그바 3카 4400. 딴 건 안 돼. 아이고, 야, 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선수 4명만 가면 되는데 돈이 엄청 남았어. 야, 14T로 무리해도 되겠다, 이거. 아, 1억이네. 너무 비싸다. 야야투의 대인수비 60일. 그걸 또 봤네. 나는 보고서 살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인정.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포그바랑 대회하는 필수야. 주인이, 자기 팬이래. 필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펭귄님 어서오시고. 자, 주인분 공격수는 골라줘. 마이콩 빼고 뭐 하고 싶은데? 니꺼 아니잖아. 니꺼 아니잖아. 마이콩 대장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자, 주인분 공격수는 골라봐. 자, 공격수 골라봐요. 자, 공격수 뭐 할까? 뭐, 크레스포, 호날두, 메시, 드록바, 질라탄, 제용수, 왕선웅. 3카니까 황선웅은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키 크네. 주인 키 크네 해달래. 그러면 나 같으면 키 크네. 코스타 아니면은 헤딩 잘 따르네. 질라탄은 생제라 안 될걸? 질라탄 비싸서 안 될걸? 키슬링? 크라우치 대장 있냐? 없어. 고메스 되겠다. 아까 전에 또 아까 누구 했었지? 걔도 키 크잖아. 아까 하네. 네, 아까 그 빼자. 금칸 하네. 케인 키 큰 애 아니잖아. 키가 크려면 188 넘어야 키 큰 거 아닙니까? 188 넘어야? 188은 넘어야지. 크레스포? 그래, 크레스포. 1억은 돼, 1억은 돼. 크레스포. 아니면 뭐 최용수 3카 될 것 같아. 아, 케인 188이야? 아, 그럼 케인 되겠다. 케인 188이면 되고. 또 누구 있어? 아마우리 186인가? 호날두 아마우리. 아, 여기서 두 개 골라봐. 아, 이 정도면 루카토니는 요즘 생제라 비싸죠? 황선홍은 3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다 쓴 것 같아. 두 개 골라봐요. 아, 반니 빼먹었다. 반니. 그래, 반니 스텔러에. 반니스. 케인, 코스타, 케인, 질라탄, 호날두 중에 해줘. 그러면 코스타 케인 한번 가보자. 코스타 케인. 자, 코스타 케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케.
아 그래 안 되겠다. 디에코스타. 아 속력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야 코스타 이거 잠깐 코스타는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거 5카 되는데 5카? 이거 3카. 그러면 속력이 어 이거 좀 고민이 되네. 야 이거 어떡하지? 속력이 1차이 스태미너 1차이 민첩 아 민첩 차이가 많이 나네. 히든 못 가? 아 얘는 저기 없네. 화려한 갱기가 없네. 어 얘도 없네. 어 14T가 민첩이 좀 높네. 14T 코스타 5500. 그 다음에 케인 갈게요. 케인 야, 돈 많이 남겠는데? 거기서 거기야? 아 왜그래 해운대 갈매기님. 아 본인 이렇게 뭐 거기서 걸어놔도 주인 입장에서는 작은 차이가 크다고. 자 속력은 20K는 훨씬 좋네. 비교 안되네. 20K는 3카 되겠다. 14TK는 은카 되네. 속력 80 이거 3카? 중고를 쓰는 밖에 없네. 반니? 반니 주인님 반니 싫대. 반니 3카 안돼. 2억 넘어. 아 요거 싼거 있다. 아 반니도 되긴 되네. 아 근데 속력 75야 아이 너무 부졌어. 20K인 3카 가자. 20K인 3카 8300 정도 하네요. 자 20K인 3카 8300 2K인 어, 하이운데 갈매기는 고마워. 땡큐. 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한 거야. 비치볼륨 그거 말고 다른 거. 코스타 보고 한 얘기야, 코스타. 코스타는 좀 비슷했어. 코스타는 솔직히 14T나 아까 16이나 비슷하더라고. 그거 보고 한 얘기예요. 어. 그래, 호날두 안 써도 돼. 주입부 호날두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돼. 호날두 안 쓰면은, 여기 이제, 흔한 거 써줄게. 호날두, 베일, 네이마르, 아자르, 피구, 또 누구 있을까? 아까 전에 뭐 디코. 그 다음에 또 박원재. 아 박원재 참 대장이 아니지. 박원재, 로번, 리베리. 그 다음 또 누구 있을까? 또 뭐 있을까? 윙 두 개 골라줘. 이천수? 이천수 3카? 이천수? 이천수 3카. 되게 될 것 같다. 이천수. 이천수 3카는 솔직히 개오바긴 한데, 메시, 메시 안 썼나? 메시. 그 다음에, 파블로첸코도 괜찮지. 파블로첸코 나 써보니 좋았어. 파블로첸코 좋았는데, 오늘 코스타 쓰고 싶네. 아, 오늘은 좀 색다른 거. 호날두를 빼자. 자, 여리형 스쿼드 사상 거의 최초로, 호날두를 한번 빼고 싶습니다. 호날두를 빼고. 아자르 피구도 많이 썼어. 네이마르 베일? 네이마르 베일 가자. 아, 그래, 주입은 네이마르 베일 좋다. 아니면! 디마리아, 디마리아는 월배밖에 없나? 마리아? 디마리아? 아, 디마리아도 안 썼는데. 아, 디마리아 월배밖에 없구나. 네이마르 배에 가자. 아니, 외질은 좀 그런가? 외질은 좀 참여다 그렇지. 바디 대장이야, 40억으로 스케 대장 빼고 순위 경기용 팀? 40억이면 스케 대장 빼고 LP팀 LP3카 LP3카 바디? 아 바디 보기 귀찮은데? 알아서 바디 볼게. 야 바디는 1억 9천 너무 아니 3카구나 미안해. 바디는 키가 작잖아. 178 아까 바디 썼잖아 저기 할 때. 아 지금 이분은 지금 순경용 팀이 아니라서 이렇게 짠 거야. 이거 일부러 우리가 안 짜는 팀으로 짠 거야, 이거. 이분이 순경용, 아까 봤잖아. 한 판도 안 하는데, 자기 순경 안 하는데.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도 된다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진짜 뭐 대충 짜는 게 아니라 맨날 하는 선수만 쓰다 보니까 지겹잖아. 그래서 좀 기존에 썼던 선수, 옛날 같았으면 마르셀로 마이콕 많이 썼잖아 구엔진에서. 근데 얘네는 이번 엔진 안 쓰고 좀 안 쓰는 선수 위주로 짤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오케이? 순경 안 하면 뭐 편하게 해도 주인이 괜찮다고 하냐. 그리즈만도 괜찮네. 그래, 그리즈만까지 되네. 그리즈만, 그래, 그리즈만. 아, 지금 왔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주인은 네이마르 배에 가고 싶대. 오케이, 네이마르 배에 가자. 나도 네이마르 쓰고 싶어. 네이마르는 5성이잖아. 여기 지금 이쯤에는 순경용으로 쓰면 나는 페페 말고 안 써요. 페페 말고 순경용이면 난 안 써. 자, 네이마르 3카. 네이마르 3카 4,500. 딱 좀, 야, 대장 3카가 값싸고 딱 좋다. 크로스가 얼마냐, 얘? 81? 됐어, 합격이야. 16 네이마르는 어때? 16이 낫나? 16이 오버롤 똑같네. 오버롤은 똑같네, 희한하게. 속력의 1차이. 크로스. 이게 좀 난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다, 야. 근데 스태미너 차이가 너무 난다. 스테이더가, 스태미너 87이지, 87. 14T로 가야겠다. 자, 14T 3카 4,500. 저기 뭐야. 스태미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자, 그 다음에 베일 갈게요. 베일 왼발 하나 있어야지. 베일. 아, 스터리지? 스터리지 대장 있어요? 하승수 뭐야, 지금 대장 짜고 있는데 센스 없게. 아이, 진짜 노센스. 하승수 노센스. 자, 베일은 뭐 16벨 가면 되지. 16벨 6200. 아, 뭐, 달 안 해. 익찬이님 어서오시고. 자, 다들 추천과 지금 어퍼 부탁드리고요. 아, 남은 걸로 후보 사, 그냥. 아, 이 팀으로 월크런 가지, 솔직히. 월크런 가지. 익찬 유튜브 왔어요. 고마워요. 땡큐. 땡큐 베리 머치. 자, 주인, 뭐, 팀 마음에 드나요? 어때, 어때? 괜찮? 괜찮? 괜춘? 안 괜찮? 얘기 좀 해봐. 자, 정환님도 어서오시고. 아, 팀을 보강하라고? 아, 선수를 올려? 아, 어디로 올리냐? 이거 어디로 올려? 이거 팀 좋은데 어디로 올려? 야, 어디로 올릴까, 이거? 야, 이거 어디로 올리지? 아, 이거 오카로, 오카. 아, 팀 멋져? 주인 마음에 드네. 야, 이거 올리려면 오카 가야 돼, 오카. 페페를 빼자, 그럼. 아, 포그바 올려줘? 알았어. 야, 주인이 포그바 올려, 포그바. 네, 포그바. 그래, 포그바. 돈이 지금 1억 남았으니까 포그바가 14T 포그바 3카, EC 포그바 3카. 2억. 2억은 안 되고. 2억 되면 딱인데? 아, 2억은 안 되는구나. 자, 14T 포그바 3카면 되겠다. 그래. 14T 포그바 3카면 히든 또 좋지. 내가 화려한 경기가 있잖아, 얘는. 이거 안 나오네. 아이, 쟤나. 그냥 쓸게요. 렉 먹었다. 됐다, 이러면 돈 또 됐고. 무슨 포그바 5성이야. 포그바 5성이 어딨어. 16 포그바 5성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어? 포그바 5성이네? 아,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네. 자, 사과드리고요. 포그바 5성이 있어? 나 포그바 5성이 여태까지 몰랐어. 아, 그래? 포그바 5성이 있어? 야, 너 몰랐네. 죄송합니다. 나 몰랐어요. 미안, 내 실수였어. 사과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 패치된 지 오래됐어? 난 관심이 없어갖고 미안해요. 언제 패치됐냐? 할 말이 없어? 아, 그럴 수도 있지 뭘. 야, 형이 먹고 살고 바쁘고 낮에 일하는데 뭐 그런 거까지 외워야 돼. 오늘 알았으면 됐잖아. 다음부터 안 그럴게.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이렇게 가자.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죠? 약간 조금 덜 숙명용으로 짜긴 했는데 그렇다고 팀이 나쁘진 않아. 팀이 나쁘진 않고 다만 우리가 잘 안 쓰는 선수들이 좀 있을 뿐이지. 나쁘진 않아요. 그치, 맨날 쓰겠으니 모르지. 무시한 게 아니라 아닌 줄 알았지. 뭘 무시래. 자, 그럼 구매 들어갈게요.
그치, 나도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이씨, 내가 그걸 모르겠어? 내가 그걸 모르겠어? 내가, 어? 그걸 모르겠어? 이랬는데, 모르네, 몰라, 씨. 미안합니다. 나도 내가 아는 줄 알았어. 팀 마음에 든다는 게 다행이고요. 네이마르. 키퍼 응카로 받고 싶으면 빨리 얘기해. 자, 펭귄님 고마워요. 땡큐. 지금 남의 말이 안 들릴 거야 아마. 아니야, 키퍼는 나는 아니야. 키퍼는 최후 수비수기 때문에 난 좋은 거 써도 된다고 봐. 근데 뭐 저게 꼭 대야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고로 근데 주인이 팬이래잖아. 팬이면 써야지. 고마워요. 땡큐 장인님. 자, 마이콩 10 마이콩 3카. 아, 오랜만에 마이콩을 쓴다, 야. 대야 은카 못 가네. 뭐야, 이거. 야, 대야 없다. 주인, 어떻게 하지? EC 대야 3카 갈까요, 주인? 14T 대야 없는데, 어떻게 할까? 기다릴까? 본인이 결정해요. 뭐 경험치 매기다 보면 나을 것 같기도 해. 기다리자. 그래, 맨유 경기 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대야가 잘해. 이 대야는 즐겨찾기도 해놨네, 소구바라. 아, 그래, 해도 돼? 오케이. 주인이 이씨 괜찮다고 하니까 이씨로 할게요. 뭐, 기다릴 수도 있는데, 주인이 오케이 했으니까. 아, 경험치 없어? 잘 됐네.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은, 저기 추천과 즐겨찾기 업을 누르세요. 여러분이 추천 누르는 동안 여리 형은 저기 뭐 세팅할게요. 주인이 TV 저기 없대. 경험치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어차피 뭐 순경도 안 뛰는데. 아, 몇 년도 어려 보여? 고마워. 땡큐. 고마워. 자, 포그마님 고맙고요. 오늘 투블락으로 잘랐어. 오늘 여자친구가 딱 이러는 거야. 오빠 이번에 미용실 갈 때 투블락으로 자르래. 자, 고맙습니다. 미국 크림은 땡큐. 그래서 내가, 뭐? 투블럭? 알았어. 이랬어, 내가. 그래서 투블럭을 잘랐어요. 근데 전부 다 3카라. 좀 이거는 좀 매력적이다. 투블럭 얘기해줘? 꿀잼이었어. 나중에 할게. 이따가 할게.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 약간, 내가 민망해서, 하려다가 쏙 들어갔어. 민망해서. 야, 오버롤, 나쁘지 않네요, 오버롤. 자, 90, 86, 87. 이거, 여리 형은 60대입니다, 60대. 뭐야, 여리 형, 그것도 없는 거야? 아, 팀 이뻐? 고마워, 땡큐. 여기 매너가 좋아. 16배 별로야? 그럼 안 쓰면 되지, 뭘. 형 별로면 안 쓰면 되지, 뭐, 그치?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마르셀 왼발이구나, 참. 이 팀 왼발이 셋이나 있네. 설패 끝나면 시세 떨어지냐. 뭐야! 추천 3명 눌렀어? 장난해? 자, 추천 3명 눌렀어. 자, 추천 안 누르면 똥구멍에 털라고. 머리는 공룡 로봇 되고요. 그 다음에 굴리트 말고 저기 누구지? 미켈. 미켈 같은 여자친구 만나서 뽀뽀하게 됩니다. 미켈 아시죠? 여령 여자친구가 미켈 사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미켈 사진 보여줘? 이따 보여줄게.
내가 그때 YX RB 옛날이었어.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리 형이 미켈 아르테타 말고 여리 형이 미켈로 조그맣게 강화놀이하고 있었어.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장인모서 뭐라고 썼길래 취소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못생겼냐고. 미켈 이렇게 생겼잖아. 전 수동합니다. 아, 루카쿠랑 뽀뽀해도 괜찮아? 그래서 추천 안 한 거야? 그래서 추천 안 한 거야? 빨리 추천해봐. 추천 안 하면 로번 됩니다. 로번 보여줄게. 자, 추천 안 하면 06 로번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추천 안 해서 되고 싶은 로번이 바로 이 06 로번입니다. 06 로번. 자, 표정 좋고요. 아, 망당단은 별로 안 유명해서. 아, 겁나 웃겨. 수동하면은 큐떡 날릴 때 힘 조절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날아간다 그럴까? 하여튼 좀 달라. 좀 선수들 부딪히는 게 좀 줄어. 아이고, 참여도 설정을 안 했구나. 아, 나 바보같이 참여도 설정 안 했네. 주님은 나중에 참여도 설정 직접 좀 해요. 여령장장 어서 오시고. 아, 지금 살짝 올라왔다. 아, 이건 기침 안 할 수가 없었네. 너무 많이, 저녁 너무 많이 먹었어. 김밥 한 줄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아. 이 핏을 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아, 뭐야 이거? 레로빠빠님 나중에 개인 가위 한번 하세요. 에로빠바님은 뭐 해드려 야지 뭐 안 해줄 수 없지. 누구랑 닮았어? 누가 남자 이용하랑 닮았다는 거야? 이용화가 누군데? 레알 마드리드 하면 이제 붙는 수식어가 바로 갈락티코인데 포지션별로 축구를 모아서 이기적인 팀을 만들려고 했던 전략입니다만 실패한 역사도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갈라티코라고 하는 것이 슈퍼스타들을 데려와서 팀의 어떤 전력과 또 이 이름값을 직접 끌어올리는 건데 문제는 슈퍼스타들이 그렇게 찬스인데요. 정확한 태클. 조금 하는데? 으로 그대로 세도합니다. 네이마르 시즌 베스트 네이마르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제자리에서 올라온 공 쉽게 잡아냅니다. 야, 이번에 좋았는데. 근데 포페 라인이 생각보다 가출 안 하네. 포그바랑 투레는 너무 자리가 겹친다. 둘이 자리 엄청 부딪히네. 공수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자, 방금 봤어? 왼발로 잡고 이렇게 차는 거 봤어? 왼발로 잡고 왼발로 차기. 얼빵해 보였어.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산드로. 산드로의 패스 성공입니다. 두 개의 심장 합치서. 아, 왜 이렇게 잘해? 와, 야, 이거 상대편 부캔가? 좀 하는데? 지금 연계 봐봐, 연계하면서 마무리까지 들어갈 뻔했잖아. 오, 좀 놀랐다.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거든요. 아, 좀 아쉬워요. 팬들의 응원과 기대를 등에 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유 옆에 있습니다. 자, 공 따냅니다. 야야 투레. 불도 코스타. 아시팅 노려볼 수 있습니다. 수비수 따돌립니다. 와, 아, 코스타 이거 무너졌어. 아, 이 타이밍을 살짝 놓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는데 이거. 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크로스였는데. 아. 공유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나갔다.
경험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봐. 빠집니다. 나이스. 기가 막힌 골입니다. 디에고 코스타. 역시 코스타. 오케이. 하프타임 기술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온 골이네요. 지금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하프타임 직전에 호날두 없어. 시점에 골이 나옵니다. 아니 호날두 꼭 넣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원래 나는 꼭 넣는데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안 넣었어요. 아, 이게 여기서 하나 막고 갔으면 좀 괜찮았겠지만 골을 허용하면서 갔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골에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아 뭐야. 나이트리 프리킥까지 갑니다. 네 바로 프리킥 시도하는군요. 야야 투레 리히슈타이너 커팅 폴 포그바 유럽리그 전설. 아, 나 하고 싶은 스쿼드 생겼다.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태클 들어갔습니다. 키 작은 스쿼드 한번 가볼까? 키 작고 좋은 선수. 키 작고 좋은 선수로 팀을 짜도 재밌을 것 같은데. 난쟁이 팀으로 뭐 월클 찍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아, 케인 몸싸움 봐라. 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차단합니다. 아 문신 스쿼드 내가 몰라. 누가 문신인지 나 하나도 모르는데. 나 문신 있는 축구 선수 석현준밖에 몰라. 베컴하고. 베컴은 있지도 않잖아 이제. 손흥민 문신 있던가? 석현준은 왜 이렇게 문신 많이 했지? 공 뺏깁니다. 어드밴티지를 적용됩니다. 야, 야, 척척. 네, 주심이 경기 계속 진행시키지 않고 네, 프리킥을 줍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바로 킥합니다. 월드베스 후나우 진유. 잠깐만. 운 연결. 아, 패스 좋은데요. 골키퍼 강력한 펀치. 오, 좋아. 아, 코스타. 아, 개인기, 아니야, 단신 개인기 연습 스쿼드. 아, 이거 좋다. 단신 개인기 연습 스쿼드.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어, 단신인데 개인기하고 민첩 좋은 애로 해가지고 개인기 연습할 수 있게.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할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요. 할 사람 있으면. 개인기 연습 스쿼드. 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한 골만 넣게 되면 동점이 됩니다. 마이콘. 축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지. 근데 이제 피파는 게임 피파 온라인 3는 키로 하는 거죠. 골을 노립니다. 아, 드디어 코스타. 기가 막힌 디에고 코스타. 완벽하게 점프해서 골문을 정확히 가릅니다. 드디어 코스타가 아가 한 건 했구나. 워낙 좋은 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축구에서 헤딩처럼 멋진 골도 없거든요. 느린 것 같은 골이네요. 시즌 베스트 코스타. 아, 네이마르 몸이 약해. 그러니까 주입은 팀 잘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억 대장 3카팀. 자, 평소에 좀 안 쓰는 선수, 우리 방에서 여리형 방에서 잘 안 쓰는 선수들 위주로 6억 대장 3카팀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요런 팀이 나왔죠. 6억 대장 3카 스쿼드. 자, 두 번, 그 다음 스케줄 가볼까? 그 다음, 난장이 은카팀 같은 거 어때? 나 개인기 좋은, 난장이 은카팀. 아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리버리 깎고, 감사합니다. 어리버리 무려 12억을 준대, 와. 대박. 12억을. 여리형의 그 난장의 스쿼드를 위해서 12억을 갖다 바친대. 와.
샌백도 당연하지. 샌백도 난장이지. 아. 180 아래. 이거 이렇게 수비수는 180 아래. 공격수는 170, 175 아래. 뭐 이렇게 해갖고. 어리버리 깎고님 신청했어. 오케이. 자, 민감독님도 어서오시고. 민감독님 요즘 팀평가 굉장히 잘해줘서 고마워요. 땡큐. 민감독님 팀평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 언제 왔어? 민감독님 왔으면 얘기를 하지.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아, 방송을 위해? 아, 고마워. 아, 괜찮겠어? 괜찮겠어? 얼굴 깎고는 빨리 아이디 비번 저기 보내봐. 메이저 세팅으로. 얼굴 깎고는 근데 얼마 전에 스케줄 한번 하지 않았나? 강화였나? 뭐였나? 뭐 하나 스케줄 했던 것 같은데. 칸나볼은 써야겠다. 골키퍼는 김병지 멀던 있지? 김병지 멀던 있나? 병지를 한번 쓰고 싶은데. 아, 카샤스. 아, 그래. 카샤스가 있구나. 맞다. 카샤스는 완벽한 골키퍼지. 키 빼고. 그래, 카샤스가 있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키 빼고 완벽한 스쿼드. 아, 그래.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야, 개인기 연습 스쿼드로 가지 말고, 키 빼고 완벽한 스쿼드로 가자. 이게 더, 이름도 멋있고, 실제 연습도 더 많이 되겠다. 멋있지? 좋다. 이렇게 하면, 여리형 이제 비싼 마이크 샀잖아. 여리형 비싼 마이크 산 거 알지? 그거 있지. 비싼 마이크 산 거. 선하고 다 마이크는 샀는데 선 왔대.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고품격 더 좋은 음향 시설로 방송을 할 수 있겠네요. 야, 근데 금액도 비싸. 이거 금액도 12억이라고 했네. 12억. 12억. 키 빼고 완벽한 스쿼드. 들어가세요. 펭귄님 들어가요. 오늘 기침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 오늘 앞으로 기침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려고. 자, 12억. 키 빼고 완벽한 스쿼드. 레로빠빠님? 왜? 오늘 이게 마지막인가? 아니? 뭐가 마지막이야? 기침 안 하면 마지막 방송이야? 아, 그런 거야? 아, 루카쿠 축하드리고요. 로라 감사합니다, 로라. 옛날에 그 나의 사랑 로라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아는 사람? 나의 사랑.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되더라? 로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나 생각이 안 난다. 미안합니다. 여리 형이 노래 잘 못해갖고. 나의 사랑 로라인가 뭐 이런 노래 있었어. 넘어가자. 미안합니다. 자, 12억 키 빼고 완벽한 스쿼드. 알아? 누락자님 알아? 누락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키 빼고 완벽한 스쿼드. 팀이라고 하자. 1명 1억 정도. 썰 풀면 안 돼? 무슨 썰을 풀어? 1187. 아, 그래. 레로빠빠님 고마워요. 땡큐. 자, 레로빠빠님. 자, 우리 열혈 레로빠빠님. 레로빠빠님은 특별히 나중에 1대1 개인과의 자유이용권 드리겠습니다. 레로빠빠님 원하실 때 1대1을 강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드릴게요. 아빠가 듣는 말 중에 있어? 아, 그렇구나. 기타 노랑자님. 오케이. 자, 감사드리고요. 난 또 왜 그런 거에서 레로빠빠님 아까부터 이름 엄청 불러드렸는데. 자, 키 빼고 완벽한 스쿼드 갈게요. 근데 그 초딩들이 여리형을 알랑가 몰라.
자, 그럼 골키퍼부터 가볼까요? 자, 골키퍼는 완벽한 선수는 당연히 카샤스죠. 자, 이 팀은 대장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 팀은 은카로 가고.